안녕하십니까.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.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. 오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의 사례는 가족 전부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어요.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출고일까지 팔지 못할 것 같아요. 이민 가고 난 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? 그리고 아직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됐는데도 괜찮나요? 하는 사례입니다. 요즘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여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선 해외 이주를 갈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현재 1주택인 사람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됩니다. 이때는 우리가 2년 보유하거나 2년 거주하거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. 무조건 비과세를 해줍니다. 이때 이제 출국일이라는 게 중요한데요. 출국일은 세대원 전원이 이민을 위해서 출국한 날이죠, 당연히. 그런데 한국에서 바로 해외로 이민 가기로 하고 이민을 떠난 분들은 그 떠난 날이 출국일이 되지만,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영주권 취득한 날이 그 출국일이 됩니다.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이민으로 거주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출국으로 보지, 최초 출국은 출국으로 보지 않고요. 영주권을 취득한 날이 이민 날,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. 그 출국일이니까 이민, 영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팔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민은 아니지만 1년 이상 계속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 때문에 출국하는 경우, 가족이 전체가 출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그래서 1년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또 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역시 양도를 하게 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됩니다. 사례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. 우선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 출국을 하면 당연히 2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, 이분이 출국을 하고 나서 주택을 하나 더 샀습니다. 두 번째 주택을 산 겁니다. 그래서 2주택이 됐죠. 근데 두 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했습니다. 이거는 당연히 과세입니다. 과세인데, 이렇게 양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원래 출국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았습니다. 그것도 마침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았다면 이것은 비과세가 됩니다. 왜냐하면 양도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, 양도 시점에는 두 번째 주택이 이미 없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미 없었던 주택은 고려하지 않고 첫 번째 주택만 고려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주택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. 또 한 가지 사례는 이분이 1주택이었어요.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. 1년 이상 장기 국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출국이기 때문에 유학 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, 이 양도를 하지 못했다. 그럼 당연히 과세가 되죠. 근데 유학 생활을 오래 하고 거기서 졸업해서 취직도 하고 해서 오래 거주하다 보니 영주권을 취득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.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2년 이내에 처음 주택을 팔았다. 유학 이후에 팔지 않고 영주권 쭉 기다렸다가 영주권 이후에 취득 이후에 팔았다. 그러면 영주권 취득 이후에 2년 이내에 비과세가 됩니다. 유학 끝내고 나서 바로 팔면 과세인데, 영주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비과세입니다. 예, 이런 것도 좀 기억하셨다가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이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현재 1세대 1주택이신 분이 가족과 함께 이민으로 출국하신다면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.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